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펜입니다. 오늘은 기본 스케치 과정을 영상과 함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스케치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드를 이용해서 스케치하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직접 제작을 해 봤습니다. 저처럼 취미로 하고 싶다 하시면 끝까지 쭉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원본 프린트예요. 출력 후 가장자리 흰 테두리는 다 잘라낸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드가 표시된 프린트입니다. 그리드가 그려져 있는 프린트를 스케치북 위에 올려놓고 그리드에 맞춰서 점을 찍어주세요. 스케치북으로 그리드를 옮기는 과정이에요. 최대한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점을 다 찍은 후 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약 2cm 정도의 간격으로 그리드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격대로 그리드를 그리시면 돼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선의 간격이 꼭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입니다. 이제 원본 사진과 비교해 가면서 스케치를 해줄게요. 이 과정은 눈썰미가 좀 필요한 작업이에요. 내가 그리는 선이 그리드의 어느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본과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스케치를 아주 세밀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음영 넣기가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지루하시겠지만 영상 빨리 감기 하지 않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보실까요?
눈의 경우 아이라인과 언더라인의 미세한 각도 변화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미세한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눈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신경 써서 그려주셔야 돼요. 눈동자의 방향도 양쪽이 같은 곳을 볼수 있게끔 잘 맞춰서 그려주세요. 코의 음영도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표시해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나요? 제가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본과 거의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디테일한 스케치.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입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사진처럼 치아가 보일 경우 치아가 너무 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입술도 코와 마찬가지로 음영의 경계들과 라인 위주로 스케치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손이죠. 반지가 두 개나 있고, 팔찌도 있고, 심지어 안경까지 들고 있어요. 마음이 심란하고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그려나갑니다. 화이팅! 일단 선을 그릴 때는 손가락과 손톱의 방향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저는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자, 이제 안경입니다.
안경이 찌그러져 보이지 않게 라인의 각도에 신경을 써주세요. 반지는, 이 반지는 형태를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땐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대충 그려주고 넘어갑니다. 팔찌도 대충 라인만 그려주세요.
반지가 또 있어요. 이게 참, 볼 때는 이쁜데, 그리려고 하면 정말 난감하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립니다. 마이크처럼 직선을 그려야 하는 경우 자를 이용하시면 돼요. 손등에 음영이 진하게 들어가 있죠? 음영의 경계들을 표시해 주면서 스케치할게요. 그리고 와, 애증의 마이크. 제가 화보 컷들보다는 무대 위의 컷들을 많이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자주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크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리긴 너무 힘든데, 왠지 또 이건 대충 하기는 싫은 그런 마음이 또 드네요. 마이크도 결이 있어요. 이걸 똑같이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방향만이라도 비슷하게 해서 그려줍니다.
옷에 있는 주름들도 다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완성했을 때 그림이 심심하지 않아요. 마이클을 그리는 저는 스카프의 문양도 다 그립니다. 일단 스카프의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잡아준 다음 디테일하게 문양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속이 좀 답답할 뿐이죠. 이런 라인들도 굳이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충 형태만 비슷하면 됩니다.
마이크에서 느끼셨겠지만 여기에서도 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완성해 놓으면 나름 뿌듯한 부분이기도 해요. 생각해보니 조금 무섭네요. 제가 무슨 집착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하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재봉같이 저 혼자만의 작업을 할때 외에는 이런 집착적인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돼요. 전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드를 지워주세요. 내가 그리드를 사용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기본 스케치 단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 드실까봐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그림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